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도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일 자체만 보지 마시고 자기의 근무 태도를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절대 연봉 오르지 않는 신입사원의 세 가지 태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만 잘하면 승진하고 연봉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자기의 업무 성과를 깎아먹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게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잡담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업무 시간 중에 동료와 나누는 대화가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담이나 잡담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은 업무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업무를 하는 것인지, 쉬는 것인지, 노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능률도 떨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업무 이외의 잡담들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 특히 다른 사람들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일지라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의 집중력도 흔들어 놓는 경우는 사실은 실례도 되잖아요. 연구나 계산 업무를 하고 있는 동료의 집중력을 깨는 행동은요, 굉장히 실례가 됩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이 직장 내에서는요,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지각하지 마라. 직장에서는 때론 업무보다 업무 이외의 것들이 능력을 평가하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업무 성과가 뛰어나더라도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받게 돼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나중에 큰 실수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회사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작은 것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큰 것도 챙기겠습니까? 직장에서 매일 아침 지각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계약을 하는 시기에 지각하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 직장 상사 그리고 동료들은요, 이런 점을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서 봅니다. 그래서 상사는 5시간 야근한 사실보다 5분 지각한 사실을 더 정확하게 더 잘 기억합니다.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는 이유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은 너무너무나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성과만으로 인정받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근태관리를 하는 방법도 IT가 진화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스마트카드, 물론 이름표로 사용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출입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근태관리를 시스템으로 갖추려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요, 기업도 한순간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지각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직장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알람소리 한 번 못 들었을 뿐인데, 아침에 알람소리 듣는 게 힘들 뿐인데 직장에서는요, 기본이 안 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거기다 한 번 지각이 어려울 뿐이지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지각하는 게 반복돼요. 자꾸 반복되다 보면 상사의 눈밖에 나는 건 금방이겠죠? 한 번만 봐주면 되지 않아? 상사가 자기만 눈 감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사는요, 회사를 대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상사의 눈밖에 난다는 거는 회사에서 눈밖에 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상사에게 보고해라. 팀장이나 부서의 리더는요, 팀과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원에게 적절하게 업무를 분배하고 팀원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관리를 하는 게 주 업무예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팀장이나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최종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관리를 하고 있겠죠. 팀장은 팀장 나름대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 관리를 하고 목표 관리를 하면서 성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팀원에게 업무를 주고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팀원이 업무를 마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팀원이 리더의 기대에 맞게 각 업무를 마감하고 보고를 하는 건 팀장한테는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 명의 업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팀 전체의 마감 시간이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하루 늦어진 거지만 그게 10명이 연결된 일이고 각각 하루씩 늦어진다고 하면 열흘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가 늦어지면 그 뒤에 하는 누군가는 그걸 책임지고 빠르게 해야 돼서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지고 그리고 누군가는 밤을 새야 되고 결국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사는요, 팀원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를 관리해서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리더의 업무예요. 팀원 중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출근 시간에 자주 늦고 동료들끼리 업무상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등의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직원이나 그리고 사소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두잖아요. 그러면 상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다른 걱정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팀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시간 약속 출근 문제가 아니라 팀원들의 횡령 문제, 부정행위 문제를 걱정해야 될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뉴욕의 빈민가의 거리에는요, 그래비티처럼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한 시장이 그 그림을 모두 지우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기초 질서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율이 낮아졌거든요. 바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에요. 그냥 유리창 하나가 깨졌을 뿐인데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것, 바로 이거거든요. 회사에서도요, 왜 근태 관리가 중요하냐, 아주 사소하게 지각 한번 했을 뿐인데 결국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저 역시도 1분이든 2분이든 지각하는 직원들은요, 일단 그 사람의 평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결국 한 번 두 번 지각하는 사람이 주 3회 4회 지각하고요, 한 번 지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도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일 자체만 보지 마시고 자기의 근무 태도를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회사에선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